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좀 유물 하나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코노미 뉴스라는 곳에서 지금 기사가 있는데 1700년 전에 가야의 유리 목걸이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가야 문명이 가야 문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무슨 뭐 아파트형 고분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뭐지? 그 무덤의 형태가 다른 것이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무덤도 있고요. 되게 신기한 그런 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1700년 전에 유리 목걸이가 보물로 지정이 된 걸로 예고되어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봐도 되게 그쵸? 세련돼 보이는데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리를 만들진 않았으니까 뭐 로마 같은 데서 왔을 수도 있죠. 그쵸? 로마? 로마. 긴 실크로드를 이렇게 지나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자세하게? 1700여 년 전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유리 목걸이 3점이 보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김해 대성동 및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고분 출토 목걸이 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는데 철의 왕국으로만 주로 알려진 가야가 다양한 유리 제품 가공 능력도 뛰어나서 고유한 장신구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된 거구나. 저는 저기 무슨 천마총의 유리잔 같은 거 있잖아요. 경주에. 이제 그런 거는 로마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가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거라는데. 와, 신기합니다. 그죠? 출토 정황이 명확하고 보존 상태가 좋으며 형태도 완전해서 역사, 학술, 예술 가치를 지닌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어우, 진짜 이런 건 완벽한데, 그죠? 뭐 멋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3세기 말에 4세기 초 금관 가야 시기에 중요한 고분 중 하나인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에서 지난 2011년 대성동 고분 박물관이 발굴 조사를 하다가 목곽묘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야, 목걸이는 서로 길이가 다른 세 줄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정체 구슬이 10점. 아, 이게 유리라는 게 아니라 수정 뭐 이런 각종 유리재 구슬이 2,368점. 그다음 마노라고 하는 도색 종류죠. 구슬이 17, 17. 그래서 총 2,473점으로 되어 있고요. 맑고 투명한 수정과 주황색 마노, 파란색 유리 등 다중다양한 재질과 색감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야, 멋있다. 이거 뭐 실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죠? 수정 목걸이. 또 다른 목걸이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 이거. 그죠? 이건 동의대학교 박물관의 2차 발굴 조사 중 발굴됐다고 하고요. 수정체 다면 옥과 주판 옥, 120점 고곡, 고곡이 이렇게, 그죠? 구부러져 있는 형태, 그죠? 이런 거. 6점 등 총 146점의 수정으로 이루어졌다. 야, 멋있다. 그죠? 아, 이거 진짜 뭐. 어디 뭐 현대 무슨 액세서리 가게에서 판다고 그래도 그죠? 의심스럽지 않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신기하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거 세 번째 걸 볼까요? 이것도 그러네요.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하얀색 계통이 줄을 이루고 파란색과 그죠? 붉은색에 들어가서 되게 포인트를 줬네요. 예, 예쁘다.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요 위에 요거는요. 요거 양동리 270호분 거는요. 영롱하고 맑은 무색 투명 무색과 황색, 갈색 등이 약간 섞인 은은한 색의 수정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고 형태와 크기가 다른 수정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쵸? 이렇게 각진 것도 있고 둥그런 것도 있고 그쵸? 동그란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목걸이를 구성하고 있는 수정이 한동안 외국산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학계 연구를 통해서 경상남도 양산 등 우리나라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산이면 가까우니까 그죠? 거기서 생산된 것일 수도 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이제 끝으로 이거는 322호분 출토 목걸이입니다. 김해 양동리. 그죠? 이것도 1994년 동의대학교 박물관이 목광묘에서 발굴했다. 지금 한 26년 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수정제 고곡,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죠? 다면체로 되어 있는 옥이란 얘기 있죠? 만옥, 환옥, 그죠? 동그란 그 구슬, 저기 뭐지? 구슬이 아니라 고리 모양의 옥, 그죠? 파란 유리 환옥, 뭐 이런 거, 유리 고곡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보석 총 574점입니다. 와, 되게 고위층이 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서 지정 예고된 가야 목걸이 세 건은 각각 개별 유적에서 일괄로 발견되었고 금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 많은 수량의 구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다. 그래서 가야인들이 신분 위상과 지배계층의 권위를 장신구를 통해서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말해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로 선정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제품을 주로 다룬 신라 백제인들과 달리 수정이나 유리구슬을 선호한 가야인들의 생활상과 연관이 깊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박물관 가면 번쩍번쩍한 왕관 같은 거 대부분 그죠? 그런 거 신라 때 사람들 그죠? 백제 사람들은 좀 우아하고 단아하지만 그래도 금속 제품 선호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가야는 유리나 수정, 옥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보석류를 선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한 당시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유물이다. 그래서 보존 가치가 높다. 그래서 모물을 선정한다는 건데 저는 대환영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네. 야, 이거 진짜 감동이네요. 그죠? 이런 거 직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김해인들의 어떤 세련된 어떤 그런 보물 지정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